오목가슴과 새가슴으로 대표되는 선천성 가슴 기형은 300에서 400명당 한 명꼴로 나타나며 남아에게 더욱 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가슴은 4천에서 5천 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좌우측 중 한쪽만 나온 경우를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새가슴이란 대부분 정상인은 앞가슴이 평평한데 가슴 앞부분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돌출한 것을 새가슴이라고 말합니다. 새가슴의 경우 보통은 출생 시에 미약한 정도를 인지할 수 있지만 대개 좀 더 성장한 아동기 때 발견하게 되는데요. 절반가량의 환자에서는 11세 이전에는 겉으로 보기에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흉곽 이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선천성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소인을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에 체격이 발달하면서 흉벽이 앞으로 돌출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새가슴은 보통 척추측만증 같은 척추뼈의 기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부분 아동기에 발견이 되고 출생 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춘기를 거치면서 돌출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다른 기형 및 심장 이상 등의 문제가 없다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특별한 증세를 호소하지는 않으나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호흡곤란이나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새가슴은 대부분 옷을 입고 있을 때도 표시가 나는 수가 많아 대인관계 기피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가슴의 진단은 먼저 신체 검사를 통해 눈으로 쉽게 확인되는데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흉부 X선 및 흉부 CT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새가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앞가슴을 절개한 후 튀어나온 늑연골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앞가슴뼈인 흉골을 골절시켜서 일자로 펴는 절골술이 치료의 원칙인데요. 최근에는 마취와 수술을 하지 않고도 교정기 착용만으로 새가슴 교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환자의 체형에 맞는 교정기를 이용하여 돌출된 앞가슴을 압박하여 가슴뼈가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방법으로 뼈가 연약한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경우에 교정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는 얇은 띠와 금속판을 이용해 돌출된 흉벽을 압박해서 정상 위치로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인데요. 과도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정끈이 느슨해져 압박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새가슴은 그 튀어나온 부위가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 각각 개개인의 맞춤형 교정기를 착용하여 한두 달이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착용은 많은 시간을 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교정기를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4개월 이상 압박 교정기를 착용해야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보조기를 꾸준히 착용하면 100% 치료가 되지만 환자 스스로 꾸준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므로 치료 기간을 완수하는 경우가 80%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조기에 반응이 없는 환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슴뼈의 성장이 완료되는 성인의 경우는 교정 치료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정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법은 과거에는 가슴을 절개하고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가슴의 양쪽에 구멍을 내고 금속물을 이용하여 돌출된 가슴뼈를 내려앉게 하는 최소 절개 수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팔굽혀펴기를 오래 하면 새가슴 교정에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팔굽혀펴기는 팔의 근육과 가슴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새가슴이란 가슴뼈가 돌출된 것으로 팔굽혀펴기로 돌출된 뼈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가슴의 교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정기를 차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은 추천을 합니다. 교정기로 돌출된 뼈를 잡고 팔굽혀펴기로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게 교정기 착용을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은 새가슴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새가슴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새가슴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새가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외관상의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치료하기를 권고합니다. 마취와 절개가 필요 없는 교정 치료 방법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새가슴 치료에 많은 부모님이 아이의 성장판이 다치기 전 빨리 수술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새가슴은 어렸을 때 나타나는 부분만으로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성장을 지켜본 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교정기로 교정할 수 있으므로 치료 선택에 앞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성장기의 새가슴은 대부분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많은 새가슴 환자들이 또한 척추측만증이 동반이 됩니다. 따라서 새가슴이 완벽히 교정이 되거나 치료가 된 후에도 허리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가슴과 오목가슴 등 가슴 기형은 기존의 전신 마취와 수술 없이 간단한 교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므로 수술 흉터와 마취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시지 말고 치료법에 대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